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감독님 오랜만에 만나시니까 2006년 생각나세요? 어떠세요? 그럼요 감독님 지난번에 작년 말에 들어와서 감독님 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또 이 대표팀 구상하시는 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근데 걱정이 많으셨는데 또 막상 이제 다 돼가지고 이렇게 짜여져가지고 유니폼 입고 다들 이렇게 있으니까 감독님이 좀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준비되신 그런 듯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걱정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예 네, 근데 잘할 것 같아가지고 예 네,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박찬호 선수는 2006년에 1회 대회 나가셨고 네. 2009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못 나가셨으니까 그 참가한 선수와 어쩔 수 없이 참가 못한 선수의 두 마음을 다 아실 것 같은데요. 예, 예. 예, 그 지금 뛴 선수들에 대한 조언과 이 결국에 뭐 팀에 반대된 어떤 상황에서 못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뭐 격려, 당부 이런 것 좀 네. 네. 2000년도에 우리 팀이 팀이 이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선전하고 또 한유전에서의 그다음 활약으로 이 메이저 리그 특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세계 야구에 강한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또 2009년도에는 이제 저는 출전 못했지만 후배들이 더 좋은 성적으로 순경직 가가지고 역시 한국 야구의 그런 발전이라든지 어떤 성장된 모습을 이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, 예, 그런데 아마 지금 아마 출전을 못하는 선수는 참가를 못하는 이제 메이저 리거들, 의 마음들은 제가 2009년도에 그 참가를 못했을 때 그런 마음, 예, 근데 오히려 더 아마 느낄 거예요. 예, 저는 2006년도에는 다 끝나고 다시 이제 메이저 리그 캠프에 참가했을 때 이제 팀의 그런 선전 때문에 이제 축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9년도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 이제 처음부터 참가하면서 한국 팀